부디 안식하소서. 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8시 뉴스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모습 먼저 자세히 전하고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도 생각해보는 집중보도로 준비했습니다. 김 전 대통령은 이제 파란만장했던 정치 역정을 뒤로 하고 국립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.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상도동 자택에서 마실 가듯 작은 봉우리 하나 건너면 나오는 국립현충원.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이 정문에 들어섰습니다. 고인의 묘소는 장군 삼묘역 오른쪽 능선. 알을 품은 봉황 형상의 터 왼쪽 날개 끝자리로 300m 떨어진 맞은편에는 영원한 맞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잠들어 있습니다. 차남 현철 씨와 유족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국군 의장대가 고인의 관을 좁은 걸음으로 봉송합니다. 지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고인의 제단에 꽃과 향을 올려 참배한 뒤 고인의 관을 영면에 들 묘소로 옮깁니다. 입관 이후 관을 감싸왔던 태극기는 고이 접어 유족대표 현철 씨에게 건네집니다. 관을 내리는 하관, 김 전 대통령이 누운 관이 조심조심 내려집니다. 고인의 관 위에 붉은 명정을 덮고 봉황 문양이 새겨진 횡대를 놓은 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립니다. 개발독재와 군부독재가 온 국민의 목을 조를 때 온몸으로 불의와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화의 큰 산이셨습니다. 유족과 일행들은 관 위에 하얀 국화잎을 흩뿌린 뒤 한 줌 흙을 차례로 덮어 고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. 대한민국 14대 대통령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걸었던 길고 길었던 고난의 길을 끝내고 이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